어릴 적 겨울이 시작되면 집집마다 처마 밑에 대롱대롱 매달았던 이것 기억나시죠? 철없던 시절엔 친구를 놀리느라 매주갔다는 표현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흙같이 긴박한 이런 멋스러운 우리 먹거리입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만나게 되는 매주는 우리에게 친근하면서도 반가운 존재입니다. 아마도 눈으로 보는 매주의 모습보다 머릿속으로 그려지는 구수한 추억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제 세월이 좋아지면서 슈퍼에서 된장을 사 먹는 시절이 됐지만 그래도 왠지 그 꼬릿꼬릿한 된장 냄새를 맡으면 마음 한켠이 스스로 말하자면 무장이 해제 된다 그런 기분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요 저와 함께 그 그리움의 맛을 옛날에 느껴보지 못했던 첫 번의 된장찌개 맛을 찾아서 움직여 보겠습니다. 네, 가시죠. 된장찌개는 물론이고 된장이 들어가야만 비로소 맛이 완성되는 우리네 음식들. 그 밥상엔 한국인이라면 절대 거부할 수 없는 맛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해발 650m의 고원 분지에 위치한 강원도 태백시. 그래서인지 공기부터가 달랐는데요. 눈이 많이 오기로 유명한 지역답게 제가 찾아간 날도 도시 전체가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분지 어디 있네? 40번 집집마다 모두 장독이 지붕 낮은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골목길의 풍경이 옛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이 구두름 보니까 추운 날씨와 된장찌개가 얼른 생각이 나네요. 왔습니다 이제. 이곳에 맛있는 된장을 담그기로 소문난 분이 계시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아유, 장독이 많은 걸 보니 역시 전문가 집이시네요.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연락 받으셨죠?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유. 모르시다 이렇게 손이 오셨어? 딱 아버지 보는 것 같아. 네, 반갑습니다. 유독 저를 반갑게 맞아주는 이 집 안주인은 10년 전 탈북한 새톰일입니다. 나도 사실은 우리 아버님이 이북이시니까 이북의 아버지를 만난 것 같아요. 그러시죠. 좋군요. 그 북한에서 직접 된장을 담그셨어요? 예, 담그긴 했는데 뭐 이렇게 많이는 아니고 그래서 어머니가 담는 옆에서 그냥. 여기 지금 있는 곳이 직접 다 담그신 거예요? 예. 왜? 고향에 향수가 자꾸 생기니까 이것으로 이제 향수를 메꾸시는 모양이야, 그죠? 맞습니다. 예. 엄마 생각도 장을 담그면서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나는 오다가 장독만 봐도 엄마 생각이 난다 이랬는데 예. 직접 만지시는 분은 그게 아니지. 저기서 정한수 놓고 피시던 모습, 예. 또 이 비 오면 닦고, 또 햇볕 나면 열어놓고 이런 모습들이 허리가 부셔서 이렇게 장터에 기대서 이렇게 계시던 모습들, 아, 여러 추억들이 생겨납니다. 허진 씨가 남한에 와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바로 매주를 만들어 된장을 담그는 일이었다는데요. 예, 여기 나무젓가락을 모두 끼워놨어요. 예. 이거 빼서 먹어라 이건가? 아, 하고 그 사이를 공기 사이를 띄워놓으신 거구만. 난 냄새만 맡아도 맨밥을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 아이고 참. 남한 음식에 적응을 못한 탓도 있지만 북에 두고 온 가족 생각이 날 때마다 허진 씨는 매년 매주를 띄워 된장을 만들었습니다. 잘 올라간다.
친정 아버지인데 자랑을 해야지. 이게 3년 된 거예요. 야, 이 냄새가 또 아주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냄새가 나오네요. 가장 맛있는 된장이 3년 된 된장이라고 하죠. 이걸 나보고 입에 단더라고? 아니, 제 것만 드셔보시는데. 네. 근데 3년 지나니까 별로 그렇게 많이 짠 것 같지는 않고. 근데 된장을 조금 싱겁게 먹어요. 옛날처럼 짜게 안 먹고. 그렇죠. 야, 이거 맛있네. 입안으로 된장찌개가 확 찼어. 고맙습니다. 아유, 침을 금방 쫙 침샘을 동원해서 침이 다 나오네. 맛있어요, 맛있어. 그건 뭐예요? 이게 돼지 껍데기예요. 요즘은 이거 원래 돼지 껍데기 묵으로 하는데 요즘은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잘 나오니까 무슨 영양 때문에 맛있는 된장만 있으면 어떤 음식이든 맛있게 만들 자신이 있다는 허진 씨. 이 껍데기를 데쳐야 돼요. 이거 안 데치면 썰기도 힘들거니야. 이 안에 이게 기름 지방 이게 기름이거든요. 싹 기름 덩어리예요. 얘를 싹 제거해야지만이 맑고 깨끗한 그런 묵이 나와요. 이렇게 뜨거운 물에 한번 데친 돼지 껍질은 다시 가늘게 채로 쓰는데요. 이렇게 기름기와 누린내가 많아 손질하기 번거로운 돼지 껍질 요리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이 된장입니다. 된장찌개랑 할 때는 이게 다 통째로 였는데 과연 이 된장이 돼지 껍질 묵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아, 이 된장을 이렇게 여야지만 이거 짭조름하게 간도 되지만 여기 왜 돼지 잡음에서 썼던 그런 특이한 그런 잡내들이 남아 있을 수 있잖아요. 냄새를 이걸로 잡는 거예요. 된장을 푼 물과 함께 채 썬 돼지 껍질을 한 번 더 팔팔 끓이는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국물이 걸찍해집니다. 이 묵 같은 게 사실은 귀한 손님이 오셔야나 먹을 수 있는 음식인데 여기 와서 지금 아무 때나 먹잖아요. 그래, 우리는 철이 없으니까 이런 거를 항상 먹고 싶어가지고 엄마 우리 집에 누구 왔으면 좋겠지? 계속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 얼마나 철이 없는가. 야, 왜 그렇게 그때는 철이 그리 없었을까. 물자가 부족했던 북에서는 돼지 껍질도 귀했기에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었다죠. 이렇게 우리 어머니는 여기다가 들깨를 뿌리셨어요. 들깨를 뿌렸는데 나는 또 이렇게 계란에는 이렇게 참깨가 또 맞으니까 또 이제는 또 이렇게 참깨를 솔솔솔솔 뿌려서 솜씨 좋은 허진 씨의 어머니는 부족한 식재료를 가지고 귀한 음식을 만들어내곤 했는데요. 그 모든 음식엔 된장이 들어갔답니다.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이어받은 허진 씨의 음식처럼 말이죠. 이번엔 허진 씨가 특별한 밥을 지을 거라는데요. 채소가 많이 들어가는 걸 보고 채소밥인가 싶었는데요. 의외의 재료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바로 돼지 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빠질 수 없는 것이 된장인데요. 언뜻 맛이 어울릴까 궁금해집니다. 여기다 사람들은 소금이나 뭐 이런 걸 간을 맞추거든요. 그거를 하지 말고 된장으로 간을 맞추면 그 맛이라는 게 그 비린내도 안 날 뿐더러 맛있지요. 잘 섞은 재료는 완전히 익을 때까지 불앞을 지키고 있어야 된다. 똥을 닦고 밥을 못해요. 피밥은 다른 밥보다 진짜 정성이 많이 들어가요. 이거는 그냥 해놓고 다른 건 뚜껑을 탁 닫아 뜸 들을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데 계속 저어야 돼요. 또 이렇게 해서 밑에서 어느 정도 익었다 하면 또 젓고 또 젓고 이렇게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피가 밑에 딱 붙어버리면 죽도 밥도 안 돼요. 피밥 역시 재료를 구할 때마다 어머니가 잘 해주시던 음식입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참 오빠나 엄마나 뭐 부모님들한테 내가 내 손으로 이렇게 많은 재료가 있는데 이걸 다 해서 좀 한번 대접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그럴 때는 정말 언젠가는 되겠죠. 네, 이 비밥에는 된장국이 빠질 수 없다는데요. 허진 씨의 된장국은 아주 단출합니다. 저는 여기다 이게 육수를 별도로 하지는 않아요. 왜 그런가? 이 된장 자체가 완벽한 그런 아무것도 감미가 되지 않고 그냥 소금하고 콩으로만 해가지고 여기서 각종 조미료 맛이 다 나와요. 너무 척척 걸치. 맛있는 된장에 노란 배추 속대만 있으면 재료 준비는 끝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달달한 게 맛있어요. 된장국 역시 어머니가 끓여주신 방법 그대로입니다. 어디 국물 맛도 어머니의 된장국 그대로일까요? 하여튼 우리 엄마 끓여주던 다 그 맛을 따라는 못하지만 그래도 된장국이 비슷하네요. 너무 맛있어요. 살아계실지 돌아가셨을지도 모르지만은 게다가 항상 이런 거를 만질 때마다 내 손으로 만드는 된장으로 다 이렇게 내 손으로 직접 끓여서 드리면 우리 막내가 이렇게 이제는 하느나 하고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참. 네, 오늘은 어머니 대신 제가 밥상을 네. 받았습니다. 배추 속 된장국. 예. 오늘 된장국 끓일 때는 이렇게 배추를 삶아가지고 그냥 손으로 뜯어서 칼을 대지 않고 아. 그냥 푹 끓이는 입맛도 새록새록 나고 기운도 나고 이 집 된장 맛이 너무 맛있어요. 이게 속을 다 치료해 주는 것 같아요, 이 된장이. 예. 그래서 먹으면 소화 안 될 때도 좋고 기분이 나빠도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고 또 배가 고프면 배고픔을 잊게 해주고 이게 참 여러 그 의미를 지닌 게 이 된장 같아요. 아, 참 구석을 잘 끓이셨네. 저는 생각에 된장은 어머니다. 아, 된장국과 찰떡궁합이라는 피밥도 맛있게 지어졌습니다. 이게 뭘, 뭘로 밥 하신 거라고요? 돼지 손질로 만든 피밥이라는 밥. 아, 피밥? 예. 아우, 그 맛이 참 묘한 맛입니다. 네, 된장국 때문인지 아니면 피밥 때문인지 술술 넘어갑니다. 된장국과의 조합, 네, 참 조합이 너무 좋네요. 아, 네, 이런 밥은 처음 먹어봅니다. 마치 통일돼서 이북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처음 맛보는 음식인데도 맛있게 느껴지는 걸 보면 남과 북은 한 민족이 확실한데요. 아마도 그 이유 중 하나가 된장이라고 해도 무리가 아닐 겁니다. 아름다운 경치가 많기로 알려진 부산시 기장군. 그중 대변항에서는 요즘 미역이 풍년입니다. 귀여워한 지 7년째인 최일천 씨 부부도 요즘 미역 작업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언뜻 보기에도 미역이 좋아 보이죠. 그래서인지 요즘 주말이면 일부러 이곳으로 미역을 사러 나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식감이 아삭아삭해요. 이 양 한번 보세요. 부부의 미역은 바로 이 대변항 앞바다에서 자랍니다. 판매가 아내의 몫이라면 미역을 키우고 채취하는 일은 남편의 몫입니다. 12월 초부터 해가지고 4월까지 판매를. 지금 한참 바쁜 시기인가요? 네, 지금 한참 바쁜 시기. 네.
항구에서 5분 정도만 나가면 만나게 되는 미역 양식장. 이곳에 2,000평 정도가 최일천 씨의 미역밭입니다. 시장이라는 지역이 한류하고 난류가 만나는 지점이라서 미역이 성장하기가 참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미역국을 끓여놓으면 그러니까 쫄깃쫄깃하고 식감이 좋아서 찾는 분들이 많아요. 좋아하고. 그래서 기장미역이 유명합니다. 예부터 임금님의 진상품으로 올려줬던 기장의 미역. 맛 좋은 미역을 생산하기 위해 최일천 씨는 지난 가을부터 바다 위에서 구슬땀을 흘렸는데요. 그 땀의 결실이 지금 기장의 맑은 바닷속에서 풍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똑같은 품종이라도 기장의 바다에서 자란 것이 더 맛있다니 그 또한 신기합니다. 수확의 기쁨은 누려본 사람들만 알 수 있는 특권이죠. 몸은 힘들어도 매일 바다에 나가 미역을 거두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즐겁다는 최일천 씨. 그에게 미역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옛날에 이제 농사도 지으시고 미역 양식업도 하셨는데 그 다른 사업은 이제 다 접고 미역 양식장만 이렇게 저희들한테 물려주셨어요. 지금 이제 미역 양식 고향에 와서 미역 양식을 하면서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납니다. 힘들면 힘든 대로, 신나면 신나는 대로 뒤늦게나마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됐다는 아들. 바다는 오늘도 그에게 싱싱한 미역을 가득 안겨주었습니다. 남편이 바다로 나간 사이 아내 명숙 씨가 점심을 준비합니다. 바닷가를 끼고 있는 마을에서 주로 해먹는 음식인데 특히 부산 기장 대변항에서 사시는 분들은 수시로 미역이 나오는 철만 되면 설치국을 많이 만들어 드세요. 생미역이 나오는 이맘때쯤 즐겨 먹는 나는 설치국. 기장 사람들에겐 익숙한 음식입니다. 생미역과 데친 콩나물이 건더기로 들어가고 콩나물 데친 물이 그대로 국물이 됩니다. 좀 쉽게 콩나물 물을 사용하면은 네. 비리지 않을까요? 아니요, 이 콩나물에 들어가 있는 그 맛있는 부분이 녹여져가 있고 그리고 그 된장을 지금 넣을 거니까요. 된장을 넣으면 콩나물의 그 특유한 향도 잡아주고 미역의 특유한 그 향도 잡아주고 하기 때문에 더 고소하고 더 맛있습니다. 식힌 콩나물 국물에 된장을 넣는다니 조금 의아스럽죠. 심지어 설치국은 차갑게 식힌 국물에 날된장을 그대로 풀어먹는 거랍니다. 넣고요. 된장이 잘 풀어지면 준비된 건더기를 넣는데요. 된장의 구수하고 짭조름한 맛이 아삭한 건더기와 어우러져 그 맛이 일품이랍니다. 바닷가에 있는 사람분들은 추울 때 더 차가운 미역 설치국을 먹으면 속이 더 시원하니 더 좋다고 그러시네요. 예, 밥 다 됐어요. 미역 따가 왔어요. 때마침 남편 일천 씨가 작업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설치국은 남편 일천 씨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이렇게 만들었는데 한번 먹어보세요. 얼마나 맛있는지. 부부가 함께 미역 양식 일을 시작한 이후 설치국의 매력에 더 빠져들게 됐답니다. 이건 식어도 변함이 없이 계속 1시간, 2시간 지내도 똑같아요. 그 미역국은 식으면 맛이 없잖아요. 이 설치국은 1시간이든 2시간. 옛날에 보면은
그 상나오 하면 밤새도록 있어줬잖아요. 밤새도록 앉아 있어도 이걸 술 마시면서 그 먹으면은 그대로예요. 이거 설치국은. 추운 겨울에 시원한 설치국이 좀 의외다 싶은데요. 그래도 이렇게 꿀떡꿀떡 잘 넘어가는 것은 아마도 된장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기장군의 또 다른 집을 찾는데요. 담 대신 장독이 줄지어 서 있는 이 집의 주인장 역시 된장 맛 좋기로 소문이 난 분이라고 합니다. 이 집 된장은 딱 봐도 좀 독특합니다. 숙성이 진짜 잘 됐네. 아, 올케야. 작년 된장보다 더 잘 됐는 것 같네, 원래. 이탄실 씨는 이 된장을 아버지로부터 배웠습니다. 된장 색깔도 예쁘고. 이거는 간장을 안 만들고 물을 조금 부어가지고 그 메주가 이렇게 부을 정도의 물만 부어가지고 그냥 빡빡하게 뒀다가 먹고 싶을 때 이제 그 메주를 내가지고 콩이 이제 바삭바삭하게 삶은 그 물에다가 이걸 버무려요. 곰팡이도 이제 그렇게 맛 쓰지 않고 깨끗하게 메주가. 묽게 만든 된장은 짠맛도 덜하다는데요. 이탄실 씨는 여기에 한 가지 더 재료를 추가해 넣었습니다. 바로 기장 미역인데요. 말린 미역을 곱게 가루로 만들어 된장에 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북촌과 부산 기장이 만난 된장이다. 함경도 북청이 고향인 아버지의 저염 된장에 미역가루를 더한 미역된장. 맛은 어떨까요? 맛있다. 향기가 어때? 달콤하고 맛있지. 이거 막 깊은 맛이 나는데. 이거는 뭐 오늘 먹어도 되지만 보통 저는 한 2-3개월 요거를 이제 밀봉해서 닫아 놓으면은 여기 숙성이 잘 돼요. 그러면 맛도 정말 좋아요. 한 3개월 정도? 미역 된장은 같은 찌개라도 조금 더 깊은 맛을 낸다는데요. 짜지 않아 듬뿍 넣어도 걱정이 없습니다. 이제 물기가 없고 빡빡하다고 그래서 빡빡빡빡 된장이죠. 네. 따로 육수를 넣지 않기 때문에 양파를 듬뿍 넣어 자연스럽게 재료에서 국물을 만들어내는 빡빡된장. 이거 하나만 있어도 밥 한 공기는 거뜬히 비울 수 있겠죠. 보고만 있어도 맛있게 지어진 밥 생각이 간절해집니다. 미역된장의 활약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김치가 맛있게 익어가는 겨울이면 아버지는 손주 김치 장떡을 맛있게 부쳐주셨는데요. 잘게 썰어 넣은 김치만큼 다진 돼지고기도 아끼지 않고 듬뿍 넣어주셨습니다. 이게 밀가루하고 튀긴 가루하고 약간 섞였어요. 약간 끌쭉해야지만 이게 찌짐이 된다고. 오늘 단다 입에하라 됐지? 네. 이렇게. 떨어질라 말라. 된장이죠. 네, 된장이 느끼한 맛. 김치가 좀 이렇게 냄새가 약간 나잖아요. 그런 맛을 된장이 다 잡아주는 거예요. 어릴 적 아버지처럼 오늘은 단식 씨가 장떡을 부칩니다. 우리는 이게 이제 장떡을 구우면은 돼지고기 들어가고 계란이 들어가고 하니까 벌써 냄새가 틀려요. 이게 어떤 김치 된장 냄새가 아니고 구수하게 다른 뭐 어떤 요리 냄새 나듯이 나니까 아, 저 집 오늘 장떡 굽는구나 해가지고 일할 때 이걸 이렇게 유독 예민한 미각을 가진 아버지 덕분에 부족한 시절에도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맛볼 수 있었던 이탄실 씨. 행복한가요? 이탄실 씨네 장독은 어머니보다 아버지가 더 꼼꼼히 관리를 했답니다. 그라. 오늘 밥상엔 아버지가 즐겨 만들어주셨던 음식이 올라왔습니다. 향을 따라 옛 생각도 올라옵니다. 고향 생각 많이 나고 그렇지?
어느덧 남매는 각자의 가정을 꾸리는 나이가 됐지만 입맛만은 어릴 적 그대로입니다. 그 입맛을 동생의 어린 딸이 그대로 물려받았다네요. 된장을 그래 잘 먹습니다. 우리 정말 된장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얘 유전자 속에 된장이 있는지 얘가 이제 돌 지나서부터 된장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집 애들 된장 먹는가 봤더니 잘 못 먹대 된장을. 근데 얘 된장 잘 먹잖아 지금. 부모님께서 어릴 때 이제 집안에 전통으로 내려오던 것을 저한테 또 이제 계승을 시켜 주셨을 때는 또 형제들끼리 우애를 돈독하게 해라. 또 이 음식을 해서 논아 먹으면서 부모님 생각을 많이 해라. 응? 그런 또 시무한 아버님의 그 뜻이 있으셨겠죠. 선생님 노래 다 잘 부르시는데 그 전장님이 매일 저기 부르시는 거 부모님 노래 한번. 아, 노래 잘 보세요. 부르시면 노래 하나만 불러주세요. 노래요? 네. 노래. 갑자기 노래라니까. 김치장떡 시래기국 끓여주신 부모님 하늘이 고 땅이신 부모님 장떡만 보면 어머니 생각이 나죠? 된장에는 다섯 가지 덕이 들어있다는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제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른 맛이 섞여도 제 맛을 지키는 단심, 그 다음에 오래 두어도 상하지 않는 항심, 또 매운맛을 부드럽게 해주는 선심, 기름진 냄새를 없애주는 풀심, 또 어떤 음식과도 조화를 이루게 해주는 화심까지 된장이라도 어떤 재료를 넣느냐에 따라 매번 그 맛이 달라지는데요. 아, 갑자기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오래전 임금님도 된장을 드셨을까요? 네, 찾아보겠습니다. 장에 대한 기록은 삼국사기에 최초로 등장하는데요. 신문왕이 왕비에게 보낸 폐백 목록에 장과 메주가 적혀 있는 걸 보아 당시 장과 메주가 귀한 물건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된장찌개는 언제부터 먹었을까요? 조선 말기 조리서 시의전서에 등장하는 된장조치, 조치라는 조리법을 짐작한데 된장찌개 역시 귀한 음식이었을 겁니다. 대대로 내려오는 귀한 먹거리 된장을 찾아 이번에는 경기도 용인으로 가봅니다. 서울과 가까운 곳인데도 시골 분위기가 물씬 나는 이곳에 특이한 장떡을 가진 분이 계시다는데요. 이 상당히 올라왔는데 여기에 장떡이 있네요.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장떡을 귀히 여기시고 거기서 비가 오면 그저 뒷공을 또 타주시고 햇볕 나면 여시고 이렇게 어머니의 소통 공간인데 어떻게 비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깨끗하게 돌을 모두 씌워놓고 장독을 귀히 여기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나란히 놓여 있는 하우스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곳을 들여다봤습니다. 아유, 풍중창고 여기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권경 선생님. 아유, 이 장 냄새가 대단합니다. 네. 장류를 만드는데 이렇게 비닐하우스 유리벽이 쳐 있는 건 처음 봤습니다. 이게 그전엔 이렇게 안 했죠. 집에서 그냥 네. 한두 독씩만 하니까 이런 게 필요가 없었는데요.
지금은 많이 하다 보니까 네. 관리가 어렵습니다. 아, 관리 차원에서 네, 깨끗하겠네요, 우선 이렇게. 네, 파리가 못 들어오죠. 예. 뭐냐. 궁중장구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예? 궁중으로 들어가는 장을 모두면 서던 누구 되십니까? 며느리입니다. 전수자입니다. 아, 전수자. 예. 아이고, 아주 훌륭한 우리 역사를 모두 끌어안으시는 거네. 예. 그 이제 이 궁중으로 들어가는 장이라면은 옛날부터 전통으로 궁중에서 이제 말하면 만들어라 이러면 만드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게 궁중에서 만드는 겁니다. 본래. 아, 그걸 여기서 이 장소에서 재현하신 거구만요. 네, 궁중에서 만드는 것을 저희가 이제 그게 사라져 버리니까요. 네. 제가 재현을 했습니다. 아. 네, 궁중에서 만들어 오던 장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도 좀 어유. 권기욱 씨가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어육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유, 그 안에 이게 네. 들은 게? 이게 다 어육입니다. 아니, 생선 머리도 들고? 예, 이거는? 이게 무슨 생선입니까, 이름이? 병어도 있고, 민어도 있고, 도미도 있고. 아유, 맛있는 생선은 된장하고 다 섞이네요. 네. 또 무슨 소고기도 있고, 닭고기도 있고. 이게 다 있습니다. 그 참 기가 막히네요. 근데 네, 이것이 이제 네. 영양 때문에 네. 말하자면 영양 때문에 이렇게 맺는 겁니까? 맛있으라고 맺는 겁니까? 아마 그 옛날에는 아무래도 귀했겠죠. 저 고기 같은 게요. 네. 그래서 궁에서는 아마 이렇게 해서 임금님 영양을 채워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아. 있는 게 있을 겁니다. 된장을 거르고 난 예. 어육간장도 맛있게 익어가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네, 살짝 맛을 봤습니다. 이야, 달고 참 톡 쏘는 맛이 있네. 네. 이건 네? 그냥 밥을 비벼 먹어도 맛있겠네. 네. 예, 이게 생선 맛하고 어울려서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덜 된 거는 좀 비릿한 맛도 약간 납니다. 아, 여기는. 맛있습니다. 예, 임금님이 먹을만 호구만이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까? 그런데 실제 우리의 임금들은 된장보다 간장을 더 많이 드셨다고 하시네요. 하지만 간장을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도 메주가 중요한데요. 때문에 우리 어머니들은 메주를 만들고 띄우고 말리고 닦기까지 아주 귀한 물건을 다루도 했고요. 메주를 넣어 장을 담그는 항아리 또한 신성하게 다루었습니다. 김치를 담았었다든가 젓갈을 담았었다든가 그러면 항아리에도 배죠. 그래서 그 정화시키는 작용이에요. 이게. 꿀을 넣은 다음 바로 이어서 뜨겁게 달군 숯도 넣습니다. 이렇게 꿀을 넣고 네. 이게 불을 넣으니까 네. 맛있는 향이 올라오지. 네. 이제 항아리가 정화가 되는 모습이니까 이제부터 장을 담글 수 있지. 어육장에 쓰일 고기와 생선들은 하루 정도 꾸덕하게 말려서 사용을 합니다. 메주를 하나 넣고 육을 먼저 넣어. 네. 어육장인데 육을 먼저 넣어. 네. 두 마리 다 넣자. 또 육이니까. 고기와 메주를 켜켜이 넣은 다음엔 생선 차례입니다. 그 푸른살 생선을 넣으니까 네. 비린내가 빨리 가시질 않더라고. 아, 그래서 그냥 흰살 생선만 넣으면 더 고급이 돼버려. 그래서 네. 이게 크면 그냥 넣죠. 어육장에는 맛을 내는 산의 진미가 모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도 될 정도로 귀한 재료들이 아낌없이 사용됩니다. 찰랑찰랑 안 하면 볕이 속까지 안 들어가면 곰팡이 나니까 소금물은 항상 독전에 다 차도록 넣어야 되는 거니까 다 차야 돼. 고추는 빨간 게 마귀를 쫓는 역할을 색이고, 하고 색이고 땅에 묻어서 1년을 땅속에서 익어야 제대로 이제 어육장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듬해 꺼내고 다시 이제 거기다 또 담가죠. 1년간 땅속에서 익힌 어육장은
간장을 갈은 뒤 다시 1년간 더 익혀야 제맛을 냅니다. 어육의 맛있는 성분이 그대로 배어나온 어육된장찌개. 너무 짜면 또 안 되니까 한 숟가락만 넣죠. 네, 일단 된장만 풀어도 냄새가 끝내줍니다. 된장의 정도를 맞추려면 중간에 한번 이렇게 먹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육된장찌개에는 들어가는 재료도 단출합니다. 아, 된장찌개는 채소가 안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원래 된장찌개는 된장 맛으로 먹게 돼 있죠. 그렇죠, 그렇죠. 채소찌개가 네. 되죠, 그렇게 하면. 된장찌개니까요. 네. 된장만 들어가야 되겠죠. 된장찌개의 맛을 충분히 살 수 있을 정도의 건더기면 충분하다는 말씀인데요. 여기에 어육된장 속에 들어있던 생선과 고기를 조금씩 썰어 넣어도 좋습니다. 어육장 담글 때 넣었던 소고기. 네, 제가 먼저 맛을 좀 봤습니다. 이걸 그냥 맛있다고 이렇게 던져버리기에는 너무 아쉬운 게 많아요. 우리 정서에 맞는, 예. 우리 감각에 맞는, 우리 DNA에 맞는 예. 맛이죠. 된장보다는 간장을 즐겨 드셨던 임금님들을 위해 궁중에 간장 종류는 더 많았다는데요. 이번에는 임금님의 수라상에 올랐던 장김치를 담그실 거랍니다. 나박김치를 담그듯 각종 채소들을 나뭇하게 썰고 여기에 간장을 넣어 간을 맞추면 되는데요. 간장 맛이 좋았던 궁중에선 쉽게 만들었던 음식이랍니다. 손님은 온다 그러는데 김치는 없고 없을 때가 있죠. 그런데 손님은 오는데 김치 안 넣으면 말이 안 되니까 그럴 땐 급하게 그냥 냉장고 다 열어가지고 과일하고 야채만 있으면 썰어서 넣고 간장 간해서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급하게 먹을 수 있어요. 금세 만들어 먹어도 두고 먹어도 맛있는 장김치는 요즘 우리 밥상에 응용을 해봐도 좋겠죠.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한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이 한 다섯 가지가 조화롭게 이렇게 상이 차려졌네요. 한 숟갈 먼저 맛을 본 된장찌개 때문에 따뜻한 밥이 무척 그리웠습니다. 오늘 쌀밥에 된장은 참 기가 막힌 조합입니다. 예, 그게 옛날에 한국 사람의 밥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된장찌개 빠진 밥상은 우리 밥상이 아니죠. 네, 된장찌개, 밥, 김치. 네. 그거면 다 되죠. 이게 장김치라니. 네. 간장김치. 간장으로 간을 해서요. 아, 이것도 별미입니다. 네. 콩맛이 들어가서 이렇게 채소가 헤엄을 치고 있으니 그 맛은 상상으로 느끼겠습니다. 정말. 음식 맛은 장맛이라는 옛말이 새삼 떠오르는 시간이었는데요. 우리 임금님의 수라상도 맛있는 된장이 있어 더 풍성했을 겁니다. 네, 이번엔 경기도 안성으로 가봤습니다. 설이 빨랐던 올해 이 집은 매주 몇 덩이를 남겨두고 일찌감치 된장을 담갔답니다. 이제 뭐 매주 쓴 거는 장 우선 장 담그고 지금 이제 현재 남아 있는 거는 더 이제 바짝 말려서 그래서 이제 담복장을 담글 거예요. 담복장은 햇장이 만들어지기 전 담가 먹는 된장인데요. 열을게요. 급히 담가 맛을 내야 하기에 간장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아, 참 맛있겠다. 이때 요긴하게 쓰이는 것이 오래된 시간장이죠. 우리 시아버지가 이 간장을 하루는 퍼가서 줘. 누구 귀한 사람 준다고.
그 작은 술통 탓댔더니 거기다가 퍼서 가져간 거야. 이건 안 죽어둔 절대로. 아유, 그래갖고서는 아주 난리 시오를 했대니까. 어머님이 더 혼났겠네, 시어머니한테. 관리 못했다고. 그럼 더 혼나지. 막 나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간, 항아리가 여럿이 있어도 이거를 한 군데나만 안 담아놓고 몇 군데다 이렇게 갈라서 담아놓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그 맛을 기가 막히게 아시거든. 그래가지고서는. 담복장 좀 버무리려고. 맛있게 버무릴 테니까. 언니. 아유, 어유 아우님들. 네. 아유, 네. 형님 고생 많으셔. 그래요, 아유, 네. 아우님 왔어? 네. 네. 아유, 네. 아우님 왔어? 고생하세요. 어. 아유. 그래. 담복장이라는 거는 간장이 맛있어야 담복장이 맛있는 거예요. 아유, 노릇노릇한 게 좋지? 여기에 고춧가루를 넣고 간을 맞춥니다. 아유, 어째 이렇게 금방 먹어들 게 맛있어요. 형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맨날 맛있으셔? 아유, 아이고. 내가 박사 아니여, 박사. 그러게, 진짜 형님같이 할래도 아무래도 안 돼. 그러니까 자주 놀러와서 배워나 할 때마다. 그러게. 이렇게 담근 담복장은 따뜻한 집안에 한 열흘쯤 두면 맛있게 익는답니다. 익으면은 이게 부풀러 올랐다 또 내려가. 그렇게 한 서너 번만 하면은 완전히 익은 거야. 근데 너무 익히면은 쉬어질 수가 있어. 급하게 담근 장이라도 세심하게 살펴야 맛있는 담복장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일단 맛있는 담복장만 있으면 다른 음식장만은 걱정이 없습니다. 형님 물 여기 더 볼까요? 어디 보고 내가? 어디 보고? 조금 더 부어야 했겠어. 좀 부어야지 그러면. 조금 부어, 조금 부어. 아주 됐어, 잘했네. 들기름도 갖고 와. 그런데 가만히 보니 박금자 씨 한마디에 동네 분들 한 몸처럼 움직이시네요. 그것도 가지고 여기다 가져와야 돼 그거는. 저거 공주에다 갖다 놔? 아니 일단은 대장이고 부하같이 네. 담복장 할 때는 왜 그러세요? 네. 아니 홍님이 시키는 대로 잘 해야죠. 또 기술자잖아요 홍님이. 대장 박금자 씨는 오늘 이웃들과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을 작정입니다. 이게 소 등뼈인데 등뼈는 구수한 맛이 나. 그리고 사골은 조금 좀 진한 맛이 나서 사골보다 등뼈가 더 나. 그렇게 해서 저기 양지하고 사태살하고 넣고 같이 구워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가진 야채 다 넣고 이렇게 하면은 담복장 넣고 그렇게 하면 아주 구수한 게 맛있어. 금방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담복장은 햇된장이 완성되기 전까지 다양한 음식의 양념 역할을 합니다. 고기면 고기, 나물이면 나물, 그리고 생선 요리에도 아낌없이 쓰입니다. 담복장 역시 된장처럼 잡내를 잡아주고 음식의 맛을 조화롭게 만들기 때문이죠. 부글부글 잘 끓지? 우리 시아버지가 틀려, 틀리. 그러는데 이거를 잡수시면은 아, 맛있다, 맛있다. 그러면서 부드러워서 생선살이 부드럽고 이 쓰라기가 질기지 않고 부드러우니까 아주 좋아하셔, 말도 못하게. 이번엔 무엇을 하시나 했더니 돼지고기 무치는데 담복장을 넣으시네요. 나는 담복장 없인 못 살아. 다 들어가니까. 그건 물어보나 말하지. 담복장에 버무린 돼지고기는 숯불에 구워 맛과 향을 돋웁니다. 이거 뜨거워, 잘해. 그 사이 장국을 끓일 국물이 제대로 우러나왔습니다. 고기도 맛있게 익은 것 같죠? 찢어서 이제 장국밥 해야지. 소리도 찢어야지. 그래가지고 저 우거지랑 다 같이 버무려서 끓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찢어서. 구수한 고기국 냄새에 사람들의 마음이 더 바빠집니다.
덩어리 고기는 먹기 좋게 찢어 말린 나물들과 함께 담뿍장에 버무리는데요. 담뿍장을 듬뿍 넣어 따로 간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대로 먹어도 맛있겠는데요. 맛있어? 예. 나도 하나 줘버렸잖아. 아우, 이거 큰 걸로. 맛있어. 자, 형님도. 나도. 예, 형님도 하나. 아, 여기 나도만. 나도 한 점 주세요. 아이고. 맛있는 담뿍장으로 건더기를 버무렸으니 장국의 맛은 이미 보장이 된 거겠죠. 이제 고기 국물에 넣고 한 소금 끓여만 주면 완성입니다. 충분히 끓었을까요? 가마솥이 하얀 김을 내뿜으며 사람들을 재촉합니다. 뜨끈한 장국만 있어도 속이 든든한 겨울 밥상. 오늘은 사이좋은 이웃들이 함께해서 더 푸근한 밥상이 될 겁니다. 늘 된장과 간장을 채워두시고 우리의 밥장을 책임지셨던 어머니. 그래서 우리의 어머니들은 된장과 간장이 떨어지면 제일 불안하다고 하셨죠. 아마도 그 때문에 담뿍장도 담으셨을 텐데요. 네, 오늘 여러분의 밥장엔 어떤 된장이 올랐을지 궁금합니다. 으깨지고 문드러진 몸으로 다시 익고 익어 오랜 맛으로 퍼져가는 어설프고 못나고 냄새나는 한국의 얼굴. 우리는 엉겨버렸다. 끈적끈적한 자맥질에 실날로 서로 엉켜 네 살인지 내 살인지 떼어내기 어려운 동질성. 네가 아프면 내가 아프고 내가 아프면 네가 아픈. 그래서 더는 날콩으로 돌아갈 수 없는 발효의 하얀 금줄의 맛.